부처님이 이제 그 안안존자의 지식을 여기서 지금 이제 테스트 한 거죠. 실력을 지금 달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안이 이제 대답합니다. 안안이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예락은 제가 부처님은 삼십이상을 보고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낸 것이 애락이죠? 애락은 저 눈과 마음과 눈을 쓴 거란 말이요. 제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좋아했다는 그 말이죠? 눈으로 말미암아서 부처님의 거룩한 수승한 원양을 보고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마음으로 판단을 했죠? 마음에 애락을 되었을 때 그걸 좋아했단 말이야. 좋아한 것이 애락이요. 그러므로 제가 발심하여 생사를 버리기를 원했나이다. 그래서 제가 발심해서 출가해가지고 중이 되어서 생사해탈을 하려고 부처님을 따라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말이 틀린 것 없는 것 같지요. 그 사제 간의 대화가 진지합니다, 굉장히. 부처님이 안안에게 이르사되, 내가 지금 말한 바와 같아서 참으로 애락한 바가 부처님은 삼십이상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애락하는 바는 마음과 눈을 인한 것이로다. 내 말대로 틀림없이 네가 눈으로 보아서 마음으로 좋아한 것이 나왔으니까 그건 틀림 없겠구나 말이지. 만약에 마음과 눈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마음과 눈이 어디가 있는 그 있는 자리를 모르게 된다면 직지는 알식자 알지 못하면 곧 능히 진로를 항복받지 못하리라. 진로란 말은 번외 아니요? 아까 생사윤회 하는 거 생사윤회가 바로 진로라요. 아까 저 위에서 망상을 썼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생사가 계속되는 것은 상주진심의 성경명체를 모르고 망상을 썼기 때문이니 이 망상은 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윤회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진로지요. 그것이 망상 자체가 진로입니다. 번외란 말과 같아요. 비유컨대 나라의 임금이 적에게 침략당한 바 되어서 유적이 이제 나라에 침략을 할 경우에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왕이 군대를 발하여 군사를 이제 발동해서 토제하며 토벌해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토적을 제거할 적에 이 군대는 왕이 통솔한 군대죠? 발병한 그런 군대가 종여로이 적의 소재를 알아야 할 것이, 적이 있는 소굴을 알아야 적을 처부수지요? 적이 있는 곳을 모르고는 토벌할 수가 없잖아요? 적이 부산까지 있는데, 대구나 대전 가서 쳐봐야 소용 없잖아요? 너로 하여금 유전케 한 것은 마음과 눈이 허물이 됨이라. 너란 말은 안안이죠. 안안, 너를 생사 윤회를 하게끔 만든 그 존재는 바로 너 마음과 눈이 탈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눈의 허물이다 말이죠.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속아요. 눈까지 허물이 생긴 줄로 알거든. 눈은 괜히 싸잡아 들어갔지.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눈은 잘못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너에게 묻노니 오직 너 마음과 밑 눈이 더블여자는 인여자요. 지금 어디에 있는 바냐? 지금 어디에 있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거죠. 부처님이 묻는 목적은 눈을
묻는 게 아니요. 마음과 눈을 처음에 안 하니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눈을 둘 다 다 병합해서 말씀을 했을 뿐이지 여기 밑에를 본다면 마음을 따지고 묻는 거지 눈이야 뭐 저 얼굴에 박혀 있으니까 그건 아는 사실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 사실은.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눈까지 따라온 거지요. 옛날은 그저 양반 집에 주수가 시집 가면은 그 여종까지도 몸종도 따라가지요. 여종도 그 가서 시집 가는 데 가서 따라가서 같이 시집 가요. 그런 식으로 여 눈이 마음하고 같이 그냥 따라갈 뿐이지 실제는 눈에 대한 것을 따지고 묻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부처님께 여쭈어 말하되 세존이시여 일체 세간의 열 가지 이생들이 이생이란 말은 가지각색으로 달리 살아가는 중생들이요. 열 가지 중생들이 함께 식심을 가지고서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식심이라서는 아는 그 마음, 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곱 번 마음에 대한 처부수는 것이 칠처징심이라고 했죠. 옛날은 칠처징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열 가지 그 이생이라고 한 것은 저 밑에 12유생이 나오는데 12유생 가운데 무색하고 무상을 제외한 거죠. 능엄경 주에 나왔을 건데 저 책에는 저런 책에는 문어신님 번역 책에는 나와 있어요. 금강계에는 구루중생이 나오죠. 아홉 종류. 처음에 태생이 있고 난생이 있고 알록가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무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맞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뺏기네. 뭐가 빠졌어요, 이제? 약, 난생, 태생, 습생, 화색,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또 비유상, 비무상. 둘이 더 있는데 뭐가 빠졌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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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또 뭐가 더 있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놈 것이 복잡하네. 비유색하고 비무색하고 이렇게 하면 열둘인데 능검경 차 밑에 가면 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둘을 빼가지고 칩생이라고 열 가지 이생이라고 한 겁니다. 무색을 제외하고 이걸 제외하고
무색은 몸이 없기 때문에 또 무상을 제외하고 이거 둘을 빼면은 10가지 이생이라요. 저까지 다 하면은 12, 이걸 다 하면은 12 유생이라고 합니다. 12가지 종류로 태어나는 12 유생. 이두 가지를 뺀단 말이에요. 무색과 무상. 그것은 감정이 없으니까 생각도 없고 몸도 없는 것은 제외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세존이시여, 일체 세상에 세간의 10가지 그 중생들이 달리 나는 이생들이 함께 아르마리 마음을 가지고 몸 안에 있단 말이죠. 인난이 비록 열애의 청년 화환을 볼지라도 부처님 눈이 푸른 연꽃 같은 눈이래요. 인도 사람들은 퍼렇지요, 눈이 좀. 서양 사람도 퍼렇고. 또한 부처님 얼굴에 있으며 부처님 눈은 부처님 얼굴에 있고 또 자기 눈은 자기 얼굴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붉은 사진을 보아도 다만 나의 얼굴에 있으니 붉은 사진은 내나 눈이라요. 붉은 사진을 보아도 다만 제 얼굴에 있으니 그러니까 아나는 눈은 아나는 얼굴에 있다 말이야. 그것까지는 눈에 대한 답이고 이와 같은 식심은 이와 같이 아는 마음은 참으로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마음은 여기서 이제 붉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구만요. 붉은 사진. 붉은 사진은 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의근이 있고 부진근이 있어요. 부진근을 또 이렇게도 씁니다. 부진근. 붙잡을 붙자를 쓰기도 해요. 부진근. 여기서 사지는 색향 미촉이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눈도 근이고 귀도 근이고 다 근이 육근이죠. 근이란 말은 나무에 뿌리와 같이 병든 사람 종기에 근 백이듯이 근이 맥혔죠. 그래서 근에 대해서는 비유로 한 거죠. 나무 뿌리와 같아서 발생하는 작용도 하고 또 자라는 작용도 하는 발생과 증장의 그런 의미가 있죠. 두 가지. 근은 발생과 또는 증장을 해요. 거기서 자꾸 증가를 해서 자라요. 그런 의미에서 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눈이나 귀나 그런 근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의근과 부진근. 성의근이라고 한 것은 잘못 보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시신경, 청신경 같은 거라서 성의근은 육안으로 보이지 안 해요. 천안통으로나 볼까 말까 해요. 성의근은 물체인 것 같으면서 물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하면 정신계통하고 부직불리한 관계요. 이제 부진근은 물체라요. 부진근.
눈에 대해서 부진근하면 눈 동글동글한 포도가 할 만한 것이 그게 부진근입니다. 눈은 동글동글한 포도가 할 만한 게 있는데 그 속에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주관하는 그것을 이제 승의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부진근을 이렇게도 씁니다. 진을 붙잡는다고. 부진이라고 할 때는 뜬 진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무상한 존재라고 해서 허망하게 생겼다가 허망하게 없어지는 영원성이 없는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진이라고 한 거죠. 그런 부진은 바로 물체요. 물체로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 부진이라요. 그러니까 부근이라고 하는 것은 부진근이죠. 여기서 부근지라고. 부근이라는 말은 바로 부진근을 말한 말이죠. 사진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색향미초, 빛깔이나 냄새나 맛이나 촉감이나 물체가 있으면 네 가지가 다 있지 않아요? 육진 가운데 색향미촉을 사진이라고 해요. 성진이 빠졌고 법진이 빠졌죠? 성진하고 법진만 제외하고 성진은 사실상 물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요. 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또 손으로도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성진을 빼고 이런 것들은 다 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이라 할 때는 색향미촉인데 그런 네 가지 사진 부근진을 본다 해도 그냥 눈을 본다 해도 그 뜻이요. 여기서 부근사진은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물으신 눈을 지금 말한 겁니다. 부처님 눈은 부처님 얼굴에 있고 또 제 눈은 제 얼굴에 있습니다. 그 말이요. 부근사진이 아나나 눈이라요. 부근사진 아나나 제 눈을 보아도 다만 제 얼굴에 있으니 이와 같은 아르마리 마음은 참으로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몸 안에 있다고 말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마음이 몸 안에 있으면은 수술하는 의사가 해부 해버리면 마음 풍 나와버리겠네. 해부해서 마음을 가지고 가겠네요. 그거 참 묘한 거죠. 마음은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몸 안에 몸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참 묘한 자리요. 그 마음 자리를 알아내면 견성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마음 자리는 그냥 요즘에 물질 또는 과학자들로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설키가지고 거기서 신경 같은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인식이 대뇌 손해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이제 현상이고 구성한 인연의 형질의 현상이고 물체가 생겨가지고 물체 속에서 작용하는 현상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근본 그 본성에 파고들면은 꼭 그것만도 아니라요. 그건 능엄경을 보시야 이제 그 문제 해결이 되죠. 능엄경에서 단박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요. 성리학을 최고로 잘 연구해서 성리학에 밝아야 그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그 것이 소재가 어딘지. 그만합시다.